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되게 간단한데 맛이 있어요. 우선 빵을 준비해 주세요. 하구치즈 한 장. 하고, 여기, 야채들. 토마토랑 양배추를 꼭 준비해 주세요. 오이는 그냥 먹겠습니다. 오이가 있네요. 오이는 그냥 먹고. 먼저 빵 두 장을 꺼내주세요. 아니다, 빵 두 장 꺼내주시지 마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한 장을 만들 거예요. 여기 빵을 꺼내주세요, 접시 위에.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어주세요. 마요네즈야, 어디 갔니? 네, 마요네즈를 준비했습니다. 여기다 잘 펴주세요. 네, 여기 마요네즈를 펴줄게요. 아이고. 마요네즈 넣어주고요. 아침 식사 때 엄마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혼자 만든다고 했어요. 하고 반만 펴주시면 돼요. 반만. 반만 펴주세요. 이건 아주 쉬운 재료로 만드는 거라서 아무나 할 수 있어요. 이제 이거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하고 치즈.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놔주세요. 그 다음에 토마토 반 종이만 놔주세요. 이렇게 넣었어요. 하고 양배추 반쪽에만 놔주세요. 토마토 위에.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접을 거예요. 전 잘 못해요. 우리 엄마 엄청 잘하신다. 이렇게 완성되었어요. 맛이요? 어떠냐고요? 맛이 있어요. 양배추 대신 토마토를 넣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샌드위치를 왜 좋아하냐면
치즈 맛이랑 토마토 맛이랑 잘 어울려요. 인도 샌드위치도 엄청 맛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건 인도 샌드위치가 아니라는 것. 너무 맛있는데? 제가 아까 빵만 먹었거든요. 치즈랑. 근데 뭔가 좀 그래요. 근데 토마토도 먹으면. 토마토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. 요거 토마토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양배추는 전 뺐어요. 아이고. 양배추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. 하지만 토마토랑 치즈는 꼭 넣어야 돼요. 맛있어요. 요거를 다 먹고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다 먹었어요. 네, 오늘 어떠셨나요? 여러분도 만들어 보셨나요? 먼저 다시 되돌아보기로 알려드릴게요. 빵한 장, 내다가 마요네즈 반, 치즈 한 장, 토마토, 양배추는 넣고 싶은 분들은 넣어도 돼요. 하고 그걸 접어서 먹으면 돼요. 네, 오늘 어떠셨나요? 다음번에 더 재밌는 만들기나 요리들을 해볼게요. 그러면 안녕!